한국 사람이 아니야. 네. 하지만 신을 받게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네. 윗대의 조상이 외국 사람이 섞였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오늘은 좀 하나 궁금합니다. 신병을 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증상이 외국인한테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진짜요? 실제로 있고, 한국 사람이 아니야. 네. 하지만 신을 받게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네. 윗대의 조상이 외국 사람이 섞였어. 그러니까 중국, 이런 아시아권도 있지만, 유럽, 북미, 네,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윗대 조상이 있어서 그 DNA가 내려와서 지금의 나는 이제 약간 외국인처럼,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꺼풀이지, 이게 더블 라인이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전적이 있는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이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감흥이 되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은 외국의 선조, 네. 뭐, 필리핀이 됐든, 북미, 유럽이 됐든, 네. 그쪽에 이제 조상에서 돌을 닦는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입양이 됐을 때. 입양. 네. 그 한국 사람이 외국으로 가서 입양이 된 거고. 네. 그럴 때는 양부모고 내 국적은 미국이지만 네. 영국이고 다른 나라지만 충분히 원 뿌리에서 저 옛날에 한달 전에 제가 또 이제 입양에 대한 그 조상에 대한 그 족보의 개념을 일러 드렸듯이 넘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마다 종교가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부족, 그 소수민족에서부터 한 접시의 사라다인 미국까지 다 토속 신앙처럼 그 국가마다의 신앙이 개신교, 뭐 기독교 여러 가지로 다 있어요. 그 분들도 따지고 보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안수기도 하고, 구마의식하고, 목사님도 하고, 스님도 하고, 만신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파트가 다른 것뿐이지 그들도 신의 종이란 얘기예요. 단지 내가 다른 타국에 있어서 타 국민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접할 수 있었던 종교가 그쪽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그렇게 풀리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이북만신 한양거리 무당, 뭐 강원도 무당 이런 식으로 이 결례가 있게끔 오리지널로 제자가 되는 사람도 저는 봤기 때문에 외국 사람도 그 나라 특유의 신이 오듯이. 근데 한국의 신이 갈 때는 조상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한국으로 시집을 왔어. 근데 시어머니가 무당이야. 그러면 시 할머니가 무당이야. 그럴 때는 이제 합의가 되면 그 집의 조상의 이제 바로 윗대, 3대, 2대까지도 현직 무당을 했던 흔적이 있으면 며느리한테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거는 알면 알수록 되게 신비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무조건 한국 사람만 뭐 무당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팔이나 저쪽으로 가도 그 고유의 이제 무당들 축제하는 거 보면 가슴에 명도, 우리 이제 이북구세 명도 같은 거쫙 달고, 작두복 팔배 마래귀 같은 것도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오색도 막 선황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기원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다 통해 있어요. 그게 동인민족이라고 하나? 동인민족 그 라인이 있어요. 그 인구들이 움직인 이동한 그 대륙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이라도 한국의 신이 올수 있고,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외국 며느리가
시댁에 한국의 신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한국 사람이 어릴 때 홀트로 외국에 이방을 갔더라도 네. 그 아이가 신의 제자가 되는 길이면 국적을 떠나서 한국말을 할 줄 몰라도 또 그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의 기운이 통한다. 아,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철학적인 말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지구촌이야. 네. 벚꽃이 나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착한 척했어.